벌써 2012년도가 됐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중순쯤 되면 해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바로 독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독감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전에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12월 중순에 찾아와서 한 얼마 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괴롭히다가 1년 내내 있다가 언제 시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1월 말쯤 하면은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12월 중순에 아주 가장 피크에 달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1년 내내 독감은 여기저기서 알코 있고 한번더이 지구상에 독감 없는 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감이 그뭐 감기니까 그게 아니라 합병증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해마다의 보고가 평균 2 w 0 0 0 0 2 0만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그중에 3만 6천 명이 이로 인하여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질병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가장 심하게 앓느냐 6살 미만의 아이는 아직 면역 기능이 충분히 발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심하게 앓고 합병증도 심하고 사망률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잡수신 65세가 넘으신 양로원에 계신 분, 특히 집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독감은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면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을 미국의 CDC라는 전염병 질병, 어, 그 보고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감기 기운이 오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약을 삽니까? 그냥 카운터에 가서 그저 보통 어컨제션코 감기가 왔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기침 약이라든가 이런 그저 약을 사 먹고 또좀 으실으실 춥다든가 하면은 타이레놀이든가 아스피라든가 해열제를 사 먹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면은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어 기침하는데 그 아, 가래가 무슨 색입니까? 그러면 어유 가래가 아주 벌써 어, 누르 충충하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항생제를 아, 처방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감기를 깔끔하게 앓고 면역을 얻게 해주지 못하고 감기로 하여금 합병증을 불러오게 하는 아주 지름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기는 천연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좀더 자세히 살피면서 독감은 어떻게 천연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언제 병원을 가야 하며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예방을 할수 있는 질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치료면에 있어서요. 감기 기운이 오면 뜨거운 목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반 감기하고 독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이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서 압니까? 독감은 갑자기 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으실으실 추면서, 뭐영 몸이 아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 어, 머리가 막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뭐 무겁고, 나아가서는 어 벌써 기침하고, 뭐, 차간, 어 운신을 못하게끔 아주 갑자기 몰아쳐 오는 게 독감이고, 감기는 콧물 하루 흘리고, 그 다음날 목 아프고, 그 다음날 기침 조금 하고, 미열이 왔다 갔다 해서 하루 내지는 3일을 슬슬 여유 있게 오는 것이 일반 감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복감이 걸렸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가슴이 딱 굳어붙었고, 벌써 기침을 하는데, 누런 가래가 나오고 보통 심하게 다구치면서 오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그런 어, 하루라는 반나절이라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빤히 알면서 주변에 독감을 한축 앓고 두축 앓고 있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참 다행이다 하면서 끝까지 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편찮으셔서 한두 시간쯤 가는 데를 달려가서 어, 돌봐드리고 집에 오면 은 열한 시 씻고 뭐하고 잠자리에 들려면 열두 시 넘어서 열두 시한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천식으로 면역 기능이 소상을 어, 입은지라 벌써 그렇게 잠을 이룬 지가 한 2, 3일 되고 그다음에 어, 가니까 거기서 조금 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흰쌀 밥밖에 없어서. 그냥 조금 먹지, 그리고는 조금 떠먹고 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저항력을 뚝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요일날 할라데이 시즌이어서 손님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그날도 또 조금 늦게 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유 없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온몸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감을 천연으로 치료하는 것은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물을 많이 우리 몸이 어 드라우닝 모든 세포가 어 홍수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아주 식사를 가볍게.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이 다섯 가지가 요점적으로 어 집에서 독감을 치료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그렇다 치고 예방은 어디에 요점이 있느냐? 예방은요, 우선 첫째로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어, 쉐딩, 뿌리고 다니는 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바이러스에 어, 노출이 되는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aughs> 일본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면서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손을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코싸개라든가 뭐 가래를 뱉은 모든 것을 아주 종이 봉다리에 넣고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하루도 몇 번씩 완전히 해서 밖에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이렇게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기 손이 자기의 눈물이나 콧물이나 재채기 하는 것을 절대로 책이라든가뭐 신문이라든가 문걸리라든가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데 절대로 놓질 안안 되도록 이 개인 관리를 공중 보건에 대한 예의가 깔끔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씻고 이렇게 노출하는 일, 그다음에 버스에서도 자기 옆에 훌쩍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피해가 앉으시는 게 좋고 나갔다 들어오거나 하면은 손을 깨끗이 씻고 아주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면역이 아주 사운드, 튼튼하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어도 절대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음, 아군을 튼튼하게 우리가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잠이 부족하지 않고 자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음, 생체 리듬을 지키면서 9시부터 준비하여 10시에는 자고 충분히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제가 이거를 부절제 했기 때문에 독감에 걸려서 3주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위에 노출하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선뜻, 밤에 자다가 변소를 가는데 어, 등에 촉촉하게 땀는 것이 선뜻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발, 발이 양말을 안 신고 이 타일을 베스룸에서 밟을 때 착근해서 척근한 거, 아침에 옷을 적당히 입지를 않아서 어, 다리가 선뜻한 거,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엄마가 잠자리에서 나와서 잠옷바람에 로브를 입지 않고 애를 데리고 돌봐주느라고 왔다갔다 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몸이 추위에 노출한 것. 우리가 뭐가 바쁘고 허둥지둥하고 이러면은. 보면 아침에 그날 먹어야 할 수분을 다 준비를 해놨지만 저녁에 보면 그냥 있어요. 수분 부족으로 하루를 과로하고 지냈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전을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면역을 아주 혹사시키기 때문에 독감 시즌에는 독감이 걸리기에 딱 알맞죠. 이런저런 거를 다 하느라고 노력을 했어도 헐수 없이 이런 감기나 독감의 증세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무슨 증세죠? 말하자면 머리가 조금 어, 띵하고 무겁다? 또는 어, 코가 좀 막히는 것 같다? 어떻게 목이 좀 스크래치 하는 것 같고 침샘기 뭐 이렇게 껄끄럽고 편안하고 부드럽지가 않다? 가슴이 아주 뭐꼭 끼는 것 같고 답답한 게 뭐가 맥히는 것 같다? 이런 증세가 올 때에 얼른 반나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신선한 공기, 네 옷을 잘 입으시고 어, 사무실에서라도 밖에를 나가셔가지고 신선한 공기, 햇빛이 있는 그런 데서 깨끗한 공기, 쓰레기통 옆이 아닌 그리고 하수도 옆이 아닌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깊이 호흡하면서 몇초 동안 홀드했다가 천천히 내쉬고 또 천천히 들여 마시고 몇초 동안을 붙들고 있다가 또 천천히 내쉬고 이런 거를 20, 30번을 하시는 브리딩 엑서사이즈 호흡을 하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 몸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아, 모든 치료의 그 동원이 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 머리만 띵한 줄 알았던 정말 목이 아주 대단히 아프고 기침도 나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얼른 요턱 밑으로 요 에담스 애플이 있는 요 목이 있죠 여기를요 우리의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턱을 이렇게 뒤로 제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래 위로, 아래 위로만 계속 마사지를 합니다. 그 마사지를 하는 그 리플렉스가 우리의 이 트라케어, 그 기도에 전달이 되면은 이 폐나 기도나 기관지는 생명의 장기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몸이 워닝을 받으면은요. 거기에 모든 치료가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심호흡을 하는 이런 운동하고, 마사지를 하는 이런 거 하고, 이것이 이 단순한 이두 가지 겸하면은 아주 파워풀한, very 파 u 풀한 대단히 활력이 있는 치료제로서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 벽을 자극함으로써 피가 그리로 집중적으로 모여들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질 때에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흰피털들, 그 다음에 항체들, 모든 병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막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뇌에 이런 상황이 전달이 되면은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엔돌핀은 정말 우리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아주 또닥거리고 절대로 아픈 아이한테 잔소리를 한다든가 디키시는 소리 하지 않고 등을 또닥또닥 하고 보다마주고 아주 예뻐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 아이가 병을 잘 이기는 힘이 자기 속에서 활기차게 어, 서로 어,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어퍼 레스피러토리 그 여기 어, 어, 우리의 기도에서 그 확장된 우리가 마사지도 하고 딥브리 심호흡을 해 가지고 그 혈관들이 확장되고 혈액 순환이 왕성해지는 이것이 뇌에 전달되면 엔돌핀이 분비하고 엔돌핀이 분비를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온몸의 치유의 그어 우리 체내의 그 기능들이 쫙 집중적으로 모여들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 기능에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에서 바이러스하고 아택을 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대단히 아프면은 수청제, 절대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수청제를 24시간을 계속 원 애프터 나도록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빨아 먹으면서 따뜻한 물 절대로 찬 물을 먹으면 감기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중간 중간 마시면서 24시간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요 이 수정제는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를 흡수해가고 북부모는 독소를 다 흡수해가고 균 자체도 흡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에서 또 <laughs> 기도에서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왜냐면 우리의 목은 왜 목이 아프냐 하면요 이코 뒷부분에서 흘러내려가는 포스트 네이잘 드레네이지라고 해서 왜 우리가 감기 들면 무언가가 드러누서 자려고 그러면 척근한 게목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뱉어야지만 또 두러눌 수 있고 그런 거 포스트 네이잘 드레네이지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여러 가지로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차콜 태블릿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로서 병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일을 또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는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절대로 추위에 노출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추위에 노출이 되는지 안했는지는 우리가 지각으로도 알수 있지만. 단순한 어, 테스트를 함으로써 알수 있습니다. 손을 우리 이마에다 댑니다. 그리고 그 어, 어느 정도의 따뜻한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거를 가지고요. 우리 여기 팔 안에, 엘보하고 숄더 있는 이 안에 팔을 갖다가 옷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래, 거기도 이마와 바깥 따뜻하고 차갑지가 않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는 정갱이를 만져보고, 무릎을 만져보고, 넓적다리를 만져보고, 또 볼기도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마하고 온도가 같으면 괜찮지만 어딘지 찬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몸이 추위에 노출한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몸을 태우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더운 물에 담그는 거. 그 다음에 히터. 야 히터 옆에 서서 스토브 옆에서 몸을 굽는 거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는 옷을 더 끼어 입는 것입니다. 몸을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데울 수 있는 것은 더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하고 고 샤워를 하든지 배스를 터브 배스를 하든지 하는 것이 제일로 빨리 물에서 더운 물이 우리에게 열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일 짧은 시간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여자들은요. 특히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의 온도가 65도나 70도이면은 보통 봄, 가을 봄에 옷을 입고 지내시면은 몸이 추위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육, 65도보다 낮거나 70도보다 높으면 감기를 어, 이길 수 없게 됩니다. 65도보다 낮으면은 다리 다리가 특히 여자들은 추위에 노출하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목에 있다가

잘 덮고 아니면 잘 옷을 입고 아이들을 재와야 호흡기가 충분히 열려서 밤에도 어,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공기를 교환함으로써 환기를 시킴으로써 신선한 산소가 많이 있는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비용을 잘 이깁니다. 아파트가 더 없죠. 애들이 겨울에 감기가 많이 듭니다. 더우면은 호흡기가 오그라들고 다칩니다. 그래서 산소 결핍증이 자는 동안 혹은 그런 더운 온도에서 살때 생기기 때문에 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장 좋은 실내 온도는 65도에서 70도로서 이런 것들을 더 아, 없게도 차게도 많은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얼만큼 잡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감기 증세가 왔다고 느낄 때에 10분마다 한 컵씩 여섯 컵을 한 시간 동안에 다 먹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의 이코 안과 목과 이 기관에 있는 세포들이 물에 약간 뜨는 정도로가로 수분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요 세포에 침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있죠. 왜 홍수가 났기 때문에요? 참 재밌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 못하도록 아 그렇게 수분을 많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혈관 안에 그리고 모세혈관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확장이 돼서 그 안에 피가 쏠쏠거리고 움직일 때에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과 면역체 공급과 힘피터를 그리로 옮겨주는 그 일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 하루 만에 감기를 너끈히 이기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방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 약간의 미열이 있죠. 예, 어느 정도 100도, 101도, 102도. 0 2도가 넘고 칠링이 오고 음, 등이 아프고 늑막계 통이 아프고 기침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약간의 폐렴기가 벌써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예열 치료를 하셔야죠. 목욕물을요. 예 터부에다가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터부가 따뜻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 찬물을 좀 섞습니다. 그래서 이냐면 이 바닥에 들어가서 앉기도 하고 들어누셔야 하기 때문에 그 터브 자체를 데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더운 물을 그저 발목이 쟁길 정도의 높이로만 채우고 절대로 발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한 2, 3분 와두면 터브가 따뜻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찬 물을 섞어서 미지근해서 발이 들어갈 때 저항이 없어 놀래지 않게끔 한 다음에 들어가 앉아서. 적당한 온도에 물을 자꾸 채워서 배꼽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도록 네, 그렇게 물을 터에다가착 차리고 아주 따끈하게 자기 몸이 어, 잘 따뜻하고 어, 편안하다. 왜 뜨거운 물에 발을 들여놓지 않느냐? 뜨거운 물에 발을 집어넣으면 혈관이 싹 수축을 하면은 혈관이 확장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열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처음 (5분) 내지 (10분) 안에 (100도까지) 체온을 올리고 그다음에 슬슬 올려서 (101도) 혹은 가능하면 (102도까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101도가) 넘으면은 찬물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시도록 하고 이마에는 찬물수건을 대가면서 열 치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환자가 맥박이 140도가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맥박이 자꾸 빨라지는데 140도 미만까지 되도록 한 다음에 환자가 힘들어하면 은 찬물을 집어넣으면서 슬슬 물의 온도를 100도까지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환자를 관에서 그 천천히 환자의 체온도 살살 내리게 한 다음에 거기서 부축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게 하고 반다시 왜냐하면 이렇게 몸에 열 치료를 받은 사람은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이마나 턱이나 이런 데는 찬물 수건으로 식혀주면서 이렇게 열 치료를 해줍니다. 102도 이상 하는 것은 특별히 경험이 있는 간호원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저도 매일 같이 처음에 한 닷새가 열이 있고 어, 오한도 나고 약간의 늑막의 통증도 있고 어, 폐렴기가 왔기 때문에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저녁 때 폐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 치료를 하면서 어, 그걸 극복하고 24시간을 치료하고 안 되면은 어,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잘 효과를 봐서 왜냐하면 제 나이는 아, 면역에 손상을 입지 않아서도 벌써 면역이 낮아지는 그런 연령층에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그 어린아이 6살 미만과 또 65세 넘은 사람들은 아, 독감에 걸렸을 적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가벼운 식사라고 했는데 가벼운 식사는 어떤 게 가벼운 식사냐. 효소,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음식이 가벼운 식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일 식사고 금방 집에서 짠 과일 주스입니다. 예를 들면 시트러스 주스에서요 레몬하고 자몽하고 음, 그 다음에 오렌지를 같이 주스를 짜서 예 그리고 짜기 전에 반나절쯤 룸템퍼레이션와서 너무 차지 않게 해서 그거를 천천히 먹으면은. 가래가 많이 나오고 기침을 하고 감기가 들면은 위산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천식체질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식체질을 가진 사람의 80%는 위산도가 이미 낮습니다기 때문에 감기가 들면은 항상 이렇게 신과실 주수를 짜서 천천히 한 모금씩 입에서 열 번씩 씹어서 마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좀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과일 자체를 선택해서 잡수시고 어떤 과실은 예를 뭐 허니듀라든가 켄탈럽 같은 거는 가래를 더 많이 승하게 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고 이스트로스 푸르시 제일로 좋고 또 사과가 체질에 맞으시면 사과 주스를 잡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것이 가벼운 식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음식을 먹어야 병을 이긴다 그러죠. 열이 떨어지면 그때는 가벼운 아주 맑은 장국에 숲을 만드시고 밥을 잡수실 수 있는 데까지 잘 잡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옷을 잘 입고 옥외 활동을 매일 같이 하시면서 운동을 매일 같이 하시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쉬고 또 일어나서 또 수치료하고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어, 바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수치료하고 여기 목뭐 기침이 많이 나면 히팅 캄프레스라는 것도 있고 목도 둘러서 히팅 캄프레스를 하고 이런 것을 다 아침이면 벗어버리고 찬물 수건으로 온 몸을 찬물 마사지를 하시는가든가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감기를 극복하고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어떠한 약초가 이런 기침과 독감과 열과 해열제와 몸살기가 있을 때, 좋은지는 다음 시간에 수치료와 약초 사용에 대해서 다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감기를 예방하심으로써 그 웃은 것 같지만 참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것 없이 좋은 건강을 누리시는 이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